내가 언니는 병호생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병호생으로 봐야 맞는 거고, 우는 들어왔는데 운기를 제대로 못 잡는 격이고, 기국은 세요. 그 기국은 세고 남 밑에 있는 성격은 못 돼요, 언니가. 어? 남이 밑에 있는 성격은 못 돼요? 예, 네, 언니가 고집도 세고, 그리고 사업 진취적이에요. 사업도 되게 잘하시는 분 같은데. 어? 말씀을 해보세요. 뭘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답변을 해주지. 예. 네. 맞습니다. 고집도 세시고, 되게 예민하신 분이세요. 그러다 보니까 언니랑 트러블이 좀 많아. 언니는 막 이렇게 가는데, 이분은, 언니는 그릇이 이만하면은, 크, 이따만 하면은, 대주는 이따만 해요. 그러기 때문에 언니가 막 진짜 어떨 때는 진짜 죽방반 날리고 싶은데 재질에서 참는 거야. 남편이라서 진짜 때려주고 싶어 어떨 때는. 근데 성향은 언니는 남자 성향이면 재질은 여자 성향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번 저기 뭐지 삐지면은 이거 풀어주려면 언니가 좀 머리 아플 때도 많은데, 어쨌든 이분도 기국은 세요. 세나 그래도 이분은 뭐라 그럴까, 뭐 이렇게 섬세한 일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. 섬세한 일을 해야 되고, 언니랑도 그래도 남자나 여자나 성향은, 겉모습은 남자 여자지만 속은 바뀌었어요, 두 분이. 그래서 안 맞을 것 같으면서도 맞는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티격태격 하면서도 그래도 언니가 품어주잖아. 근데 제가 저기 이혼을 했어요. 이혼 6년 전에. 아유, 왜 했어요, 왜? 그래도 눈, 저기 뭐야. 연락은 오지 않아요? 않아요? 예, 그래서 지금 저 생각에는 응. 이 사람이 생각을 잘못해서 응.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. 응. 저는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. 그래서,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혹시 그냥 지금은 너무 많이 이렇게 상처가 많은 상태니까 좀 쉬면 좀, 그러니까 서로 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몇년 있으면 회복이 돼서 이 사람이 혹시 후회를 하고 다시 오지 않을까 아니면 안 올까 그걸 모르겠어요. 근데 내가 봐서는 언니네가 안 맞는 것도 아니고 괜찮았는데, 이분은 그렇게 따지면은 운기에서 올해 삼재 내년까지 넘어가면 이분이 건강이 그렇게 좋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, 제 입에서는. 갑진년 내년 운기 하고 나면은 하반기나 내년 하반기? 하반기. 빠르면 올 하반기에서 내년 하반기. 그 사이? 사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1년 사이 안에 연락 올것 같은데요. 언니한테 미련이 없다는 소리는, 그러니까 미련이 없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. 언니한테 미련은 있어요.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, 이분은.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저의 도움을 필요하다? 몸도 그렇고, 마음도 그렇고, 그 그러니까 후회를 많이 하는 격이야, 이 사람은. 그럴까요? 언니, 내가 이 사람이 활동적일 것 같으면서도 이 사람 성격을 받아주는 여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, 언니. 그리고 언니한테 친하죠. 자손이고, 언니는 너그럽게 받아주지만은, 이 사람을 알기에는 다른 여자들이, 나는 한국 여자면은 힘들고, 특히 외국 여자는 더더욱이 안될것 같은데? 받아주기가?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, 나 모르고 본인이 나한테 괜히 화났다고 지금 이렇게 한것 같아요. 나한테 화났다.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, 그래 봐야 본인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. 제 그치. 눈에는. 맞아요. 근데 나를 이분은, 자기가. 얘기하세요. 네, 말씀하세요. 이분은 어차피 언니가 저거 했다면 이혼수 관제문서를 잡았다 그러면 명땜할 것도 있고, 그리고 그 전에 관제가 들어올 거는 언니네 그 관제 이혼문서로 관제 잡아서 그렇게 땜하고 가는 격일 수도 있어요. 그럴 때 나는 언니한테 연락 온다 소리 나와요. 정확하게. 기다려 보세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후회를 하고 힘들었지만 서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하고 그래도 이게 낫다. 그리고 돌아오고 연락이 온다. 그런 말씀이죠. 네네네. 후회는, 지금도 후회는 하고 있어요. 자존심이 센 사람이야. 그 자존성을 그러니까 누가 건드려주냐면 자손들이 건드려줘야 돼. 그렇게 따지면. 아빠,
제가 건드렸죠. 자존심을 제가 건드렸죠.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센데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거는 내 발로는 쉽게 못 오는 격이니 누가 끌어줘야 돼. 자손이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. 언니는 그렇게 해도 하지만은 서로 지금 자존심 대립 하고 있는 거거든. 둘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간 역할은 자손이에요. 자손으로 해서 다시 들어오는 격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세요. 자손이 끌고 올 거야, 아마.